자, 남부생 타부생활 첫 번째 가겠습니다. 자,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들. 이런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연애하실 때, 뭐 연애하실 때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은근히 되실 거예요. 자,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들, 이성에게 깨는 순간들, 베스트 워즈 헤어, 베스트 워즈. 네, 맞죠? 이게 맞죠? 왜? 워스트 맞죠? 맞잖아요. 아, 여러분 모르실까봐. 양갱 도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팽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도 모르실까봐. 예. 네. 베스트는 최고, 워스트는 최악. 알고 있어요. 최악, 최악. 다 알고 있어요. 아이씨. 알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일부러 한번 농담 해본 거예요. 예. 네. 자, 팽아 감사합니다. 자, 이 여성에게 설레는 순간들. 자, 여성에게 설레는 순간들. 머리 쓸어 넘길 때, 남자들이 머리 쓸어 넘길 때 갑자기 여성스러워 보이고 설렌다. 이거 남자들은 인정할 거야. 확실히 인정한다. 진짜 이거는. 확실히. 그리고 여자들도 알아. 여자들도 솔직히 지가 마음에, 여자들도 남자가 마음에 든다. 그 이성이 마음에 들면은 머리를 자꾸 만지게 돼. 그거는 맞는 소리야. 이뻐야 가능하다 하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뭐 아무튼, 나는 소개팅 하면서 한 번도 안 넘긴다. 소개팅 하고 있는데 상대방 여자가 머리를 한 번도 안 만지고 머리 신경도 안 쓰고 화장도 안 고치고 뭐 그런다. 그럼 장 차인 거야. 그냥 차인 거니까 미련도 갖지 말고 그냥 가면 돼. 집에 그냥 가. 그냥 막 머리도 안 만지고 화장도 안 고치고 뭐 계속 그대로다. 그럼 장 차인 거야. 집에 가면 돼. 팽아 고맙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여자들이 이러고 있으면은 정말 그 난리 나지 이제. 자, 이게 아이유, 전지현, 수지. 얘 누가? 초아, 태연. 자, 여성에게 또 설레는 순간들. 자, 두 번째, 복스럽게 먹을 때. 같이 밥 먹을 때 잘 먹는 모습을 보면 괜히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사주고 싶어진다. 나도 물론 똑같아. 저도 물론 이제 게스트 할 때 복스럽게 먹거나 남자가 이제 내가 밥을 사줬는데 맛있게 먹어준다, 많이 먹어준다, 안 남기고 싹싹싹싹. 그러면은 진짜 이뻐, 그만큼 이뻐 보일 수가 없지. 근데 막 먹을 줄 알면서, 그래 물론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데, 너무 이미지 챙기고 여우같이 행동하면 오히려 더 막 좀, 아 얘 여우구나, 얘 여우구나 진짜 뭐 그냥 지금 뭐 그런 거 뇌순 존나 떠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이게 해리가 이 뭐야 국군이 간다. 아, 진짜 사나이에서 해리가 이거 해리가 진짜 여기에서 떴지, 그지? 여기에서 떴지. 복스럽게 먹더라도 매너를 홍어 삼합을 먹자고 하면은 그 남자가 정말 싫은 거야.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메뉴, 막 여자가 말도 안 되는 메뉴를 먹자고 한다. 그럼 그것도 그냥 차인 거야. 그냥 차인 거니까 그냥 뒤도 보지 말고 그냥 꺼지면 돼. 그것도 그냥 꺼지면 돼. 이거는 유라가 나 혼자 산다가 아니고 우리 결혼했어요. 식사를 합시다 해서 이 친구는 닥터 김사부에서 그 나왔던 친구고, 전지현이야 뭐야, 모르겠다. 아무튼 복스럽게 먹는 거 두 번째, 여전히 설레는 순간. 자,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또 설레는 순간. 자, 세 번째, 지그시 바라보며 웃어줄 때. 지그시 바라보면서 웃어줄 때. 이렇게 진짜 여자가 나 그냥 귀엽게 웃어줄 때. 그냥 무슨 말을 하던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재미없다고, 이게 유머 감각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 여자가
내 반, 내 마가 내가 말하는 거야. 계속 반응을 해주고, 계속 웃어줘. 웃어주고, 되게 진짜 재밌는 거, 내가 재밌는 것처럼 막 호감을 표시하면은, 남자가 설레지.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웃어주면 설레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계속 웃어주고, 막, 밝게 웃어주고, 환하게 웃어주면 그만큼 이뻐 보일 수가 없지. 얘는 신미나, 수지, 얘 정유라. 몰라, 얘. 얘 되게 이쁘다. 얘 누구야? 누구 모르겠다. 아이린. 아, 설리. 아, 설리. 설리. 아무튼 여성에게 설레는 순간 세 번째, 지그시 바라보며 웃을 때. 두 번째는 복스럽게 먹을 때. 헷갈려 씨. 첫 번째 머리 쓸어 넘길 때, 두 번째 복스럽게 먹을 때, 세 번째 지그시 바라보며 웃을 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네 번째 애교 부릴 때. 와, 이거 공감하지? 공감하지? 이제 여자가 이제 애교를 막 부려. 앙탈 부리고 막 내숭도 이제 귀엽게.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문채원, 한이. 애교 부리는 거는 해리가 짱이지. 잉잉 이거 했을 때가 짱인데. 아, 얘 문화선. 느닷없이 애교 부리면 심쿵하지. 네 번째 여성에게 설레는 순간, 느닷없이 애교를 부릴 때. 자, 오. 아, 이거 그거잖아. 오, 나의 귀신님. 귀엽다, 귀여워. 얘가 누구냐? 기억이 안 나냐? 박보영이 애교는 갑이지. 그리고 이거 일본 여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인 박하선, 아이유. 아, 귀엽다 진짜. 이거 짤 많이 돌아다니던데. 이거 칸나 뭐 비아그라란다. 아, 그거 그라비아 모델입니까? 그라비아 모델? 그라비아. 자, 이제 자, 네 번째 기억하세요. 애교 부릴 때 남자들이 설레는 순간. 자, 다섯 번째 머리 묶을 때. 머리 묶을 때 이제 목선 보일 때 이거 진짜 10인정. 머리를 묶는데 뭐 목선이 딱 이 목선에 내가 나도 묶는데 여자 목선을 좀 많이 보거든. 머리 묶는데 여자만의 특권이야. 긴 머리의 특권. 아이유 걔 제 찐빵 누구야? 소희. 쟤는 몰라. 쟤는 모르고. 한효주. 이게 진짜 머리 묶을 때가 이게. 그리고 나는 내 취향은 여자 머리 푸는 것도 괜찮은데 머리 묶는 거 좋아해. 머리를 묶고 있을 때 목에. 근데 대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머리 묶고 있을 때 목에다 뽀뽀하면은 그냥 뺨 맞아요. 제가 머리 묶고 있을 때 목에다 뽀뽀를 한번 해줘봤거든요. 뽀뽀를 했는데 느닷없이 뺨을 때리길래 난 맞고 깜짝 놀랐는데. 뽀뽀해주고 싶어서 해줬는데 제가 뽀뽀는 하지 마세요. 목에다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뽀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쁘다고만 말해주세요. 목선 이쁘다. 되게 이쁘단 말에 감동을 먹는데 갑자기 스킨십 하면 또라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난 목선 이쁜 여자가 그렇게 좋더라 진짜.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있고, 나는 화장할 때도 이뻐 보여. 여성분들은 화장할 때 보통 이제 막 화장실 같은 데 가가지고 화장 고치고 오잖아요. 근데 이건 개인 취향인데 나는 여자가
내 앞에서 화장 고치는 것도 이뻐 보여. 화장할 때 그 막 물론 이러면 안 되지. 물론 그 주의해야 될 점은 있지. 물론 화장하는데 막 그거 있잖아. 화장하는데 그 뭐야 이렇게 하면은 싫지. 막 아이라인 그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막 입술 틴트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막 발라주고 막 뺨 이렇게 여자들만의 특권 있잖아. 그런 거 하는 건 싫지. 근데 뭐 그런 차이는 또 있어. 그런 차이 뭐가 있냐면은 남자가 마음에 들면은 화장실 가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화장을 고치고 오고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냥 대놓고 해. 대놓고 막 그냥 대놓고 어떤 식으로 하냐 그냥. 이런 식으로 바르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아무튼 잘 봤어요. 네. 자, 15번째 머리 묶을 때. 자, 6번째 그냥 이쁠 때. 이건 좀 그렇다, 이거는. 그냥 이쁠 때는 그냥 이유 없이 이쁜 거는 그냥 이쁜 건 인정. 그냥 가볍게 쑥. 김사랑 봐. 와, 나는 김사랑 그거 뭐야 나 혼자 산다에 나왔을 나온 거 봤는데 진짜 그 볼 거 없더라. 이쁘긴 존내 이쁘더라. 김사랑, 설리, 수지, 한지민. 약간 이거 진짜 김태희의 느낌 있다. 살짝 이쁘긴 하네. 자, 6번째 그냥 이쁠 때. 자, 7번째는 없고 이제 여자들이 남성에게 설레는 순간 이제 가볼게요. 잘 여러분들 남성분들 이제 형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네, 일단 현빈, 공유, 원빈, 이동준 나 뭔데 모르는지 모르겠어. 이동우 핏줄 장군요. 와, 이거 뻑가지. 이거 뻑가지. 단근유 플러스 여기 왜 내가 있냐? 여자들이 손에 핏줄, 손핏줄, 팔에 핏줄, 치골, 잔근육 이러면 이제 여자들 죽지. 죽어. 이제 예를 들면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뭐 무거운 거 들어주거나 막 형광등 갈 때 그 살짝 보이는 복근들. 여자들 그 여성분들 상상해 보세요. 남자가 그러고 있다고. 어? 뭐 형광등 갈아주고 막 무거운 거 드는데 막 핏줄 보이고 아, 막 뭐 조립하는데 막 어? 막 뭐 조립하는데 막 거기서 막 집중해 가지고 막 팔에 핏줄 튀어나오고 막 어? 아. 알지. 뭔 말인지 알죠? 여성분들. 운동하고 일하는데 괜히 섹시해 보이고 핏줄 장군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 잘생겨도 멸치 때가리면은 볼품 없어. 몸도 하나의 폐화놀이라고 몸도 하나의 그 무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 나처럼. 완전 나야 이거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첫 번째 봤습니다. 첫 번째 남자에 대해서. 자, 일단은 핏줄 장군요. 두 번째 쓰담쓰담 할 때 의도적으로 수작 부리는 거 말고 자연스럽게 쓰담쓰담 해줄 때. 이거는 내 경험담이야. 이건 내 진짜 경험담이야. 이거는 진짜 머리 쓰다듬는 거 진짜 좋아해요. 여자들 진짜 좋아해. 내가 밤에 일해보면은 이제 손이 와요.
손님 딱 오면은 딱 와. 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앉혀. 자, 이렇게 와. 그러면 쟁반 딱 이렇게. 어? 딱 이렇게 쟁반 딱 들고 딱 앉았어.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하고 맥주 세 병에 딱 과일 놓고 딱 맥주 이렇게 딱 하고 딱 이렇게 땀 따고 가방 딱 맡기고 와가지고 왔어? 이러면 이제 왔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귀도 한번 잡아 당기고 귀도 한번 잡아 당기고 머리도 쓰담쓰담 해주고 오늘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머리 이렇게 막 만져주고 하면 좋아요. 아줌마가 아니고 저 호박 뭐 국빈관 이런 데서 국빈관에서 있지 않았어요. 예. 아니 진짜 좋아해요. 예. 눈치껏 해야 되긴 하지. 눈치껏 해야 되긴 하지. 아무튼 이거 진짜 좋아해요. 여자 귀엽게 얘기해 주면서 아이고 잘했네 우쭈쭈 하면서. 근데 대신 만질 때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 머리 이렇게 막 팍팍 이게 막 대가리 막 젖히게 막 씨발 안 넘어. PPT가 안 보여. PPT 왜 안 보여? 막 대가리 이렇게 막 만지는데 이렇게 요 밀어 주는데 탁탁 이렇게 만지면 안 되고 부드럽게. 아이고 잘했네. 오늘도 잘했고. 오늘 이쁘다. 너무 이쁘다. 대신 역으로 여자가 남자한테 이제 대가리 쓰다듬어 준다. 그러면은 남자는 싫어해요. 왜냐면은 얘가 나를 무슨 뭐 애기로 보나? 약간 뭐 나를 좀 이렇게 남자들 약간 가짜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남자들한테 여성분 별로 하지 마세요. 그냥 엉덩이도 탁탁탁탁 때리지 말고 그냥 말로 표현을 해주세요. 말로 표현을 해주세요. 말로. 자, 아무튼 쓰담쓰담 할 때 세 번째 쓰담쓰담 할 때. 나 네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 수트 입었을 때. 여자들은 수트를 못 입잖아. 이게 다 그거야. 이게 다 남녀 그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 이제 왜냐면은 여자들은 수트를 또 못 입어요. 수트를 또 못 입는데 남자가 수트를 입었는데 그렇게 간지가 잘 흐를 수가 없어. 어? 수트빨이 그렇게 잘 받아. 평소에는 트레이닝복만 보다가 어느 날 수트 입은 걸 딱 봤을 때 심쿵하는 거지. 어? 내가 알던 걔 맞아? 왜 이렇게 멋있어? 어, 넥타이. 수트는 남자의 상징이지. 이 여성분들 인정하시지. 수트도 잘 입어야 돼. 남자들 이제 잘 모르는 게 이제 공유가 이거 이렇게 남자들이 좀 약간 멍청한 게 뭐냐면은 형들이 멍청한 게 이거를 공유가 입은 걸 보고 그대로 똑같이 산단 말이야. 똑같이 사 입는데 공유가 입으니까 잘 어울리는 거야. 나한테 맞는 수트가 있어. 2버튼이 있고 1버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건 골라야 되는데 원빈이 입었으니까 공유가 입었으니까 정우성이 입었으니까 그대로 사 입으면 망하는 거야 그 즉시. 그리고 수트는 입을 때 맞춤으로 꼭 돈을 좀 들어서라도 맞춤으로 하세요. 맞춤으로. 괜히 막 그 뭐 있잖아. 대도 않는 거. 수트 그냥 아빠 수트 입어가지고 막 형 수트 입고 몸매도 안 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입으나 마나 이제 병신 소리 듣는 거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소개팅 나갈 때 이런 수트는 안 돼요. 이런 수트는 안 됩니다. 이런 수트는 입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소개팅 나갈 때 입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시상식 같은데. 제발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입고 소개팅 나가면 안 돼요. 나비 넥타이 안 되고 셔츠도 뭐 이런 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남자가 수트 입었을 때 여자들 그렇게 멋있어하죠. 그 여성분 인정하시죠? 간지 작살. 다섯 번째. 사소한 배려. 사소한 배려. 이제 차가 오면 꼭 이런 새끼들이 있어. 꼭 이런 새끼들. 어떤 새끼들이냐? 꼭 이런 새끼들 있어. 그 차가 오면은 차가 여자랑 이렇게 걸어가면서 차가 오면은 여자부터 이렇게 딱 옆으로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데 차가 오면은 으악!
이러고 이러는 새끼들이 있어. 자기만은 이기적인 새끼들.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다칠까봐. 어? 이런 새끼들도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여자부터 이렇게 내가 유재수 씨 이렇게 챙기고, 어? 그리고 차 이렇게 차 탈 때도 여자들은 이제 보통 운전을 이제 많이 하지만 남자랑 있을 때는 남자가 운전하기 마련이잖아? 남자가 운전하기 마련인데 딱 태울 때 머리, 여자들은 은근히 바란단 말이야. 은근히 바래요. 이제 문 열어주고 이 타는 걸 은근히 공주 대접 받는 거 여자들은 그 바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태워줄 때 그냥 이게 문 열어주면은 알아서 타는데 이 높낮이가 구분이 안 돼. 왜 구분이 안 되냐? 지 차가 아니거든. 지금 남의 차를 타고 있거든. 높낮이가 구분이 안 돼서 얼만큼 쭈그러져야 하는지 몰라. 그래서 머리를 이제 받고 갑자기 뇌진탕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탈 때 밀어 넣은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응? 머리를 이렇게 딱 대주고 안 받게끔, 응? 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어. 그 부담스러운 거를 여자들은 바란다 이거야. 어. 여자들은 바란다 이거야. 그 매너 신사적인 그 모습을 바라는 거야. 부담스러워도 해줘야 돼. 그걸 받고 싶은 게 여자야, 이 새끼들아. 그거 모르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남자가 상대적으로 키가 크잖아. 남자가 상대적으로 키가 큰데 이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안다면은 그 어떤 그 병신 뭐 또라이 새끼들은 안다면 차 의자를 갖다 줘요. 뭐 밟고 올라가려고 지랄을 해. 무슨 타잔이냐고. 어? 뭐 여자가 타잔도 아니고. 그거를 왜 의자를 왜 갖다 줘? 타잔도 아니고 씨발 의자를 갖다 주지 말고 키가 크면은 네가 꺼내주는 배려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꺼내주는 배려. 꺼내줘가지고 딱 주면 여자는 어마 남자가 왜 키가 크고 더 여자보다 등치가 크겠어? 그걸 활용해야 돼. 그리고 이제 어디 이제 높은 이제 여자들은 힐을 많이 신잖아. 여자들은 힐을 많이 신는데 이제 운동화 같은 거 안 신고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여자들은 힐을 신는 이유가 뭔지는 알아? 형들은? 모르지? 여자들은 이제 힐을 신는 이유는 다리가 이뻐 남자 만날 때 내 남자에게 다리가 이뻐 보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힐을 신는단 말이야. 그럼 구두 같은 거 신으면 자주 접질러. 잘못하면. 어? 그럼 계단에서 이제 라인 각선이 있는데 계단 내려올 때 불편하거든. 그러면은 어? 지 먼저 내려가는 새끼들이 있었고 어? 그 한 발짝씩 이렇게 손 잡고 어? 오그라들어도 이렇게 잡아주면서 한 발짝 먼저 내가 먼저 내려가서 잡아주고 이런 사소한 거에 배려 이게 감동을 한다 이거예요. 여자들은. 예? 잘 좀 새겨 들으세요. 예? 이런 사소한 배려. 이게 여자들은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강하단 말이지. 여자들은 보호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공주 대접받고 싶은 게 여자야. 그게 여자야. 나이 불문하고 언제든지 그 여자는 이런 거에 설레고 그런단 말이야. 사소한 거에 알면서도 설레는 게 여자야. 이 멍청한 새끼들아. 어? 알면서도 설레요 여자들은. 그래도 해줘야 돼. 오그라든다고 뭐 상남자 이미지로 뭐 대가리 쳐박게 하고 높낮이 뭐 의자 갖다 주고 타잔처럼 뭐 여기 발바라서 해주고 차 오는데 씨발 뭐에 발 안 믿기고 이지랄 떨고 계단 빨빨 안 내려오고 뭐에 이지랄하고 이러면 진짜 안 된다고. 저 좀 잘 좀 새겨 들으세요. 아시겠죠? 부탁 좀 드릴게요 형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사소한 배려. 자 여섯 번째 그냥 잘생김. 자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왜 내가 왜 여자친구 못 만나는지. 어? 이게 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 돈이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돈이면 다 된다는 마인드가 있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돈에다가 술값으로 돈 벌어서 술값에다가 돈을 다 투자한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자기 얼굴이 조금 못났다 싶으면은 어? 침대에 한번 눕던가 어? 좋은 아버지 만나가지고 이제 얼굴도 좀 이게 좀 어? 이게 좀 개선을 하던가 이런 생각을 아니면 자기가 좀 살이 쪘다 살 좀 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배불뚝이에다가 그냥 뭐 아예 뭐 자기 배 자적자 심보 부리는 거지.
나는 성형을 안 했고 저 새끼 성형을 했으니까 저 새끼 성괴야. 나는 자연 괴물인데도 정신 승리하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잘생기고 봐야 돼. 여자도 이쁘고 봐야 되고. 일단은 뭐 그러니까 술값에 돈 다 날리고 뭐 도박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시간을 좀 투자해가지고 좀 자기를 좀 가꾸는 시간. 여자 이제 남자들도 가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좀 보기가 좀 그래요, 진짜. 자, 아무튼 자 그냥 잘생기 봤습니다. 자, 이성에게 깨는 순간들. 하, 이거는 진짜 이성에게 깨는 순간들. 이거 자, 3인치 화법. 자신은 3인칭화 하여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여자들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한다. 아 맞다 이거 하나 얘기 안 했다. 내가 아까 이거 얘기가 안 했어. 이거 할 때 무리하게 이거까진 좋아. 근데 차 탔는데 씨발 안전벨트를 매주려고 하거나 브레이크를 잡다가 가슴 쪽에 손이 가는 씨벌놈들이 있는데 그런 새끼들은 진짜 뒤져요. 요거까진 좋아. 내가 지금 순간 생각났는데 이거까지 좋고 일부러 브레이크 급 브레이크 밟아봐가지고 가슴 쪽에 손 딱 가는 새끼들이 있는 버릇 있는데 변태로 몰아갈 수 있고 바로 쇠고랑 찰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3인칭 화법. 자, 자신을 3인칭화하여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여자들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죠. 실제로 여자친구가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른 것 때문에 고민인 남자들도 있다고 하네요. 여자친구가 자신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르는 게 고민이에요. 자, 지은이 배고파, 지은이 속상했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아무리 사랑이 너무 듣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에게 상처를 안 주고 저의 생각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 배고파요. 지은이 속상해요. 지은이 많이 아파요. 지은이 지금 화났죠요. 지은이 너 뺨 때리고 싶어요. 지은이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지은이 지금 힘들어요. 지은이 몸 아파요. 족같아 진짜. 이럴 때마다 나도 이거 고민이야. 이 진짜 너무 싫어. 와 이렇게 이거 진짜 여자들 이거 할 때 나 여자가 이러면은 몰라 이건 개인 취향인데 그냥 꿀밤 그냥 요거 있지. 요걸로 그냥 정수리 아래 요쪽 아니면 여기 관자놀이 그대로 후려갈기고 싶어 진짜. 이거 웬만해서 이거 진짜 제대로 애교가 몸에 배어있지 않은 여성분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관자놀이 이걸로 치고 싶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팔콘펀치로 그냥 엘보우 시전을 할 수도 있어요. 3인칭 화법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사람. 대박이 호동이 똑당해. 삐기는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애기들은 통하지. 애기들이나 진짜 이게 몸에 배어있는 애교가 있는 사람들은 통하죠. 나처럼 남둔이 지금 똑당해요. 남둔이 지금 힘들어요. 남둔이 지금 많이 배고픕니다 지금 배고파요.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저만이 통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네. 이런 거 저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자 첫 번째 봤습니다. 깨는 순간. 자, 두 번째 갈게요. 기분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그냥 자기의 성격만으로 옷이 마음에 안 든다던가 그냥 짜증이 난다면서 눈치 보게 만들고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 크, 이거는 족같지 이거. 기분파인 사람들.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그냥 자기의 성격 변화로 또 뭔가 짜증나. 그냥 괜히 내가 짜증나는데 그냥 짜증이 난다면서 주위 사람들을 다 그냥 주위 사람들 다 지치고 힘들게 해. 그냥 괜히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옷이 별로인데 그냥 나 혼자 알면 되는데 아 족같네 씨발. 아 야 너 오늘 옷 좀 별로다. 너 오늘 옷이 좀 별로네. 뭐 어쩌라고 개새끼야. 내가 옷을 뭐 입던가 말든가 뭐 이거 뭐 이 정도면 니나 잘 입어.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막 족같이 만든 사람들. 뭐 술자리 같은 것도 얜 뭐 자기가 술 취했으면 곱게 집 가면 되는데 곱게 집 안 가고 술 주사 부리면서 야 한 잔 더 해 하면서 야 오늘 이만 먹자. 아이 그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야 너랑 다시 술 안 먹어. 어디 나랑 술 먹을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분위기 다 잡치는 사람들. 분위기 다 좋아.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런 것들도 있잖아. 막 분위기 다 좋은데 지금 막 분위기가 밝고 막 모든 자리에서 여러 자리에서 분위기가 밝은데 어떤 사람 하나가 기분 계속 다운돼가지고 가만히 있어. 야 너 뭐 기분 안 뭐 기분 안 좋은 거 있어? 아니 그런 거 없는데. 딱 봐도 안 좋은데 물어보는데도 뭐 난 괜찮대.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들어.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있어. 여성분들 괜히 삐졌는데 안 삐졌어 하면서 계속 끝까지 끌고 가는 여자들이 있어. 특히 나는 내 경험담으로 A형 여자들이 좀 많이 그랬어. A형 여자가 진짜 그런 건 아닌데 A형 여자들이 나는 여태 만나본 내가 A형 여자들은 삐졌는데 화가 났어. 근데 그걸 내가 알아야 돼. 무조건 내가 알아줘야 돼. 모르면 안 돼. 알 때까지 가만히 있어. 화가 났는데 나 화 안 났는데? 아니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존나 뻔뻔해. 뻔뻔하게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결국에 알고 보면은 화가 나 있어. 나 있는 건데 화 안 나. 내가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뭐 때문에 화났는지. 그 진짜 그거 남자 입장에서 답답한 거거든 진짜. 말을 해주면 되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서 존나 답답해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야 또.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진짜. 아무튼 자꾸 뭐 채팅 저라고 하시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러지 않아요. 예. 자 기분파 두 번째. 자 세 번째. 돈은 남자가 일반적인 여자들과 다르게 돈은 무조건 남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 이거 진짜 열받지. 와 씨발 이거 잘 나왔다. 이거 딱 김치 마인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열받아요. 이거 진짜 열받아. 예? 남자가 내는 게 당연하다. 남자친구가 오늘부터 반반 내자고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장난하나? 야 이거 그래서 가스시 하는 이유가 있어. 일본은 더치페이거든. 일본은 더치페이인데 모든 우리 한국 여자들이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여태 만나본 여자들도 그래. 내가 이거 있잖아.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막 자기야 뭐 이제 밥 먹었어. 밥 맛있게 먹고 자 밥 맛있게 먹었어. 자 계산서 딱 들고 와서 자 얼마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지갑 꺼내. 남자가 자 이거 그럼 옆에서 여자가 오빠 내가 낼게. 아니야 너도 아니야 내가 낼게. 아 내가 낸다니까. 그러면 내가 만났던 여자들은 100% 열의 열은 알았어 그냥 너. 그럼 내가 내게 돼. 딱 그러면 또 계산해. 그럼 2차 가가지고 2차 이제 커피나 뭐 뭐를 또 뭐해 하면은 또 뭐 계산 얼마예요? 이만 5만원 나왔습니다. 오빠가 밥 샀으니까 내가 이번 거는 내게 해줘. 그럼 남자 또 가오 자존심에 아 됐어 아니야 이건 내가 낼게. 아 왜 그래 너 도 알았다 아싸 오늘 돈 굳었다. 씨발 몇 차까지 내야 돼? 아니 족같아. 아니 왜 씨발 남자가 돈 다 벌고 왜 다 내야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이런 여자를 바라는 거야. 내가 너도 했을 때 진짜 대가리 한 대 때려서라도 야 나도 너 사주고 싶어. 나도 너 사주고 싶은데 왜 니만 사? 니만 사주고 싶어? 나도 사주고 싶어. 이런 거를 나는 느끼고 싶은데 그런 느낀 게 없었어. 사적으로 만나면서. 그래서 내가 약간 진짜 근데 그것도 물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한테도 문제가 있어. 내가 고집을 부리는 나도 있지. 왜냐면 여자가 내 눈치를 보는 거지. 내 고집이 센 걸 알고 내가 내는 버릇이 약간 습관화 돼 있으니까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지만 여자가 그런 여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기다리는 거지. 언젠가 나타나겠지 하면서. 와 이러면 진짜 남자가 내는 게 당연하다. 장난하나? 남자친구가 반반 내자고 하면은 진짜 그러면 이제 그날 그냥 요걸로 씨발 그 반자놀이 세대 갈기 그냥 기절시켜버리지 그냥. 그냥 탁탁탁 씨발 탁 씨발 그냥 아주 팍 그냥 기절 씨발. 자
자, 세 번째, 돈은 남자가 무조건 내야 된다, 이 마인드. 자,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남성에게 깨는 순간, 여자가 남성에게 깨는 순간, 오빠는 말이, 오빠, 또 씨발 연기 이거 또 해야 돼? 오빠는 말이야,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여기저기 말끝마다 자꾸 오빠는 말이야, 오빠가 말이야, 오빠가 말하는데 라며 마치 자기 혼자 인생을 모두 경험한 듯이 가르치려 들어 하는 사람. 나는 이 단어 진짜 싫어. 나도 싫어해. 나도 싫어해. 어떤 식이냐면은 얘를 오빠가 얘가 오빠인 척 하는 거 있잖아. 오빠인 척. 내가 인생 막 존나 여자가 솔직히 남자들보다 이 생각하는 거 수준 나이가 어려도 남자보다는 더 이제 생각 수준이 더 높단 말이야.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높은데 남자들 꼭 그런 거 있어. 그냥 뭐 오빠는 내가 오빠가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옆에 있는 친구 있잖아, 오빠는 그렇게 안 해. 너 그 친구 만나지 마. 오빠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안 좋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내 오빠가 말하는 거 다들 오빠를 붙이는 그 남자들이 있어. 그 오빠 씨발 뭐 오빠 소리 못 들어서 전생에 뒤진 새끼도 아니고 그거 존나 그 여자들 듣기 싫어하거든 진짜. 맞잖아요, 그죠? 뭐든지 경험한 듯이 가르치려 들고 선생님도 아닌데 진짜 오빠충 진짜 싫지. 오빠는 입으로 세상 어디든 다 간 사람 같아. 아 저 이거 진짜 싫어하죠. 남자인 내가 들어도 싫어요. 남자인 내가 들어도 싫어 이런 거는. 자, 첫 번째 오빠충 남성에게 깨는 순간, 여자들이 봤을 때 남성에게 깨는 순간 봤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화장실에 손 안 씻고 나올 때. 더티하다 진짜. 진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진짜. 와 이거 진짜 왜 이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 화장실에서 손을 안 씻고 나오지? 남자가 화장실에 갔는데 손이 굉장히 건조하다며 거의 확실합니다. 물이 축축하게 젖어 이게 물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야 되는데 10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한 남성 50명 중 손을 씻은 사람은 15명에 불과했다. 이거는 진짜 한 30%밖에 안 된다는 소리지. 화장실에서 볼일 본 남성이 10명 중 7명 손 안 닦는다. 그럼 70%가 넘는다는 소리예요. 지하철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 남성 중 많은 수가 손을 닦지 않고 남성들이 화장실에서 수변만 봤으면 굳이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 엄지 검지만 씻는 애들도 있어. 엄지 검지 여기 요 손가락 요 손가락만 씻는 애들 있어. 물은 다 딱 건조해. 싹 다 건조한데 요 두 손가락만 씻는 새끼도 있어. 이렇게 어? 애들 자기야 나왔어. 자 야 이거 내가 오징어 샀는데 먹어봐. 먹어봐 자기. 오징어 다리. 주면 먹지 마세요. 휴게소 들렸다가 오징어 사가지고 오른손으로 준다. 먹지 마세요. 세균 50억 마리 있어요. 세균 50억 마리 있어요. 안돼. 예? 저 경험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 거는 엄지검지로는 안 돼요. 엄지검지로만은 안 돼요. 네. 네, 저는 넘쳐나서 엄지검지로만은 안 돼요. 자, 참고하세요. 자, 아무튼 화장실에서 손 안 씻고 나올 때 두 번째, 여자들이 진짜 깨는 순간, 물기, 오일 그냥 샤워하고 나가. 그냥 여기 휴게소 같은데 화장실 가면은 그냥 씨발 얼굴까지 씻고 나가버려. 그냥 아예 그냥 물을 끼얹어 그냥. 그러면 여자들이 안 깨. 자, 실제로 이 문제로 헤어지게 된 커플. 있네. 실제로 이 헤어지게 된 커플.
싸우다가 집에 와서까지도 서로 화가 나서 니 고추 잡고 오줌 튄 손 잡아서 졸라 기분 더럽다고 앞으로 손 안 씻을 거면 헤어지자고 여태 몰랐는데 만나면서 한 번도 안 씻었다고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린다고 저한테 이상한 이유만 들면 석 시비 건다고 헤어졌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저 이후로 헤어진 거 너무 창피해서 채채끈 빼고 말고 말 안 했는데 익명을 빌려 올려봅니다. 진짜 더럽긴 더럽지. 더럽진 더럽지. 아무튼 그 꼭 무조건 물기 묻혀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성분들. 자, 남 여성이 남성에 깨는 순간 두 번째 봤어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허세. 일반적인 남자들과 다르게 있는 허세 없는 허세 다 부리는 사람. 집에 다들 75억 없어요? 태어나서 취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허세. 더럽게 싫지. 허세. 진짜 이 허세. 와. 그냥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이제 막 어디 뭐 이게 뭐 밥 좀 뭐 커피숍인데 밥 처먹는데 차키. 차키. 씨바 뭐 어디 뭐 어? 벤츠 뭐 씨바 뭐 벤츠 좆도 안 되는 거 그냥 외제차 뭐 리스 뭐 중고로 뽑아가지고 차키 이렇게 딱 밥 먹는데 책상에 올려놓고 어? 지갑도 뭐 지갑도 막 다 올려놔. 지갑도 올려놓고 아니 굳이 올려놓을 필요 없는데 지갑도 올려놓고 뭐 다 올려. 뭐 있는 뭐 있는 옷에 없는 옷에 다 올려. 시계도 씨발 막 시계도 막 밥 먹는데 막 괜히 막 탁탁 씨발 막 숨겨놔도 되는 거. 얼핏 보이는 게 더 멋있고 간지나는 건데 어? 얼핏 보이는 게 간지나고 멋있는 건데 시계를 꼭 굳이 탁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어? 와 진짜 이거 허세 이거 진짜 허세 심하지. 그런 경우도 있어. 이제 막 어? 이제 막 진짜 막 차키 말 뭐 뭐야 페라리 뭐 외제차 BM 뭐 BMW 벤츠 아우디 이런 차키를 꺼내고 이제 어 이 남자 내 외제차 끌고 다니나 보다 해가지고 뭐 어 외제차 타시나 봐요? 무슨 일 하시는데 돈이 그게 뭐 어린 나이에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이게 알고 보니까 씨발 라이터였어. 알고 보니 라이터. 여자들이 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는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 라이터인지도 구분 못하고 그냥 그거 믿고 만났는데 차가 없었던 거야. 그런 경우도 많어. 남자들 있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도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지금 물어봤 딱히 뭐 하나 없어 보이는데 뭐 시계 롤렉스야. 롤렉스 뭐 브라이틀링 어? 뭐 까르띠에 짜퉁 되게 많거든. 짜퉁 오지게 많거든요. 시계 같은 경우도 진짜 많아요. 신발 짝퉁도 많고 자 벨트 씨발 뭐 대도 않는 뭐 벨트 뭐 어? 뭐 구찌 뭐 루이비통 어? 그 알어 그 여자들 그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알어. 그 괜히 허세 부리고 뭐 허세 부리고 그런 거 안 돼. 다 알어 여자들. 모르는 척 해주는 것 있지. 나이 좀 있고 여자들 명품 하는 사람 다 안단 말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허세. 허세 부린 거는 공통적인 거지만 진짜 싫어하지. 진짜 싫어하지. 자, 남녀 탐구 생활. 남녀가 선호하는 헤어스타일. 자, 여자 반묶음 스타일.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진짜 이거는 진짜 대박이지. 반묶음 진짜 이쁘지. 내가 진짜 바야흐로 몇 년 전이냐 지금 바야흐로 13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성남에 종합시장이라고 있어요. 저 성남에 종합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종합시장에서 중학교 2학년 여자애를 이렇게 봤는데 버스 타는 걸 봤어. 나는 이런 반묶음보다 아예 이렇게 뒤에 다 묶는 거 있지. 뒤에 다 반묶음 말고 반묶음도 이쁜데 아예 다 묶는 거 있어. 구미호 꼬리 같이 그 머리 묶은 뒷모습을 어떤 여자애를 봤는데 버스 타는 모습을 봤는데 그 여자애가 너무 이쁜 거야. 포니테일 머리야? 응? 검색해 봐야 되겠다. 포니테일 머리인가? 어 그 모습을 버스 타는 모습 보고 내가 수소문한 거야. 저 이렇게 누구냐고 포니테일. 아 그렇지 이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여기 이렇게 있잖아. 여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날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거의 묶은 듯 안 묶은 듯. 이건 포니테일 맞네. 포니테일 맞다. 아, 맞나? 어 이거 이런. 아 좀 애매한데. 어 포니테일 맞는 거. 어 포니테일 맞다. 대충 이런 느낌이다. 맥가이버 김병지 머리 아니고 대충 이런 느낌? 사진 저가 좋아하는 머리 묶음은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거보단 좀 더 내려와 있어.
자, 추천 따봉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충 요런 거? 요런 느낌인데 나는 이런 느낌 좋아해. 이게 좀 더 여기가 좀 더 내려와 있어야 돼. 여기 옆머리가 이게 좀 더 더 내려와 있어야 되고, 어, 이 묶음이 여기 묶은 게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머리를 좀 더 묶은 헐렁하게, 더 헐렁하게, 어, 더 헐렁하게 이런 스타일을 이렇게 보고 뻑이 같지. 뻑이 가가지고 내가 그 여자의 그 수소문 해가지고 결국에는 꼬리냈지. 결국엔 꼬리냈어. 만났어. 연락해가지고 만났지. 그 뒷모습에 뻑 가가지고 어릴 때. 아무튼 반묶음 청순한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여자, 이 남자들이 묶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은근히 생머리도 좋아하는데. 자, 첫 번째 반묶음 스타일 잘 봤습니다. 저 두 번째 단발. 아, 고준이가 이 반 단발로 자르고 완전 확 떴지. 확 유명해지지 않았어? 그리고 초아, 아, 박수진, 아, 이, 아, 어, 아이유, 김태희. 하. 단발은 근데 솔직히 이거 단발은 이거 나 공감을 좀 이게 좀 못하는 게, 이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 단발은 솔직히. 그 단발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단발 어울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진짜. 특히 키 큰 여자들은 단발 잘 안 해. 키 큰 여자들은 단발 잘 안 해. 좀 약간 키 작은 여자들이 좀 자기에 맞게 해. 자기에 맞게. 자, 키가 작은 여자들은 단발을 좀 하는데, 키 큰 여자들은 단발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사진, 여자 사진 볼 때 여자가 머리가 짧다, 머리가 단발이다, 그럼 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거의 대충 이렇게 가늠하고 있으면 돼. 가늠하고 있으면 돼요. 단발 뭐 이쁘지. 자, 단발 두 번째. 세 번째 포니테일. 와, 이거 진짜, 이거 포니테일. 그래. 이거 근데 포니테일, 이거는 이거 좀 소화하기 힘들지 않아? 여자들 이거? 이거 좀 여자들, 이거 여성분들, 여 누나들 이거 좀 소화하기 힘들지? 이거는 이건 좀 소화하기 힘들지? 여자들 이거 두상이 이뻐야 돼요. 아니야? 소화하기 쉬워? 아무튼 나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한이밖에 없네. 한이, 태연 외국인 얘는 뭐 아이린인가봐. 손나은 1번 누구냐고? 손나은 아니야? 손나은? 내가 형들이 모르는데 내가 알겠어? 어? 자, 포니테일. 아이고, 요거. 자, 4번 긴색머리. 긴색머리 하면 전지현이 떠오르긴 하지, 솔직히. 전지현, 그, 얘 누구야? 김민희, 이영애. 아, 얘는 모르겠다. 솔직히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머리는 솔직히 긴색머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긴색머리긴 해. 솔직히. 근데, 이 머리를 하려면은 솔직히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신감이. 내가 볼 때는 이런 머리 하려면은 자신감이, 여자들이 자신감이 많지 않은 이상 이 머리 웬만하면 잘 안 해. 맞지 않아요? 자기 얼굴에 자신감이 좀 있지 않으면은 이 머리 잘 안 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성분들? 그건 아니야?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은데. 긴색 머리에 청바지, 흰티. 개나 소나 하지 않어. 이거 앞머리 기르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아, 잘 모른다니까. 이게 진짜 여자들이 이거 이 머리 은근히 소화하기 힘들어해. 무난하긴 한데. 이뻐야 잘 어울려. 얼굴이 이뻐야 잘 어울리는 머리야, 이거 진짜. 막 이목구비 뚜렷하고. 아, 일단 아무튼. 자, 넘어갈게요. 여신머리. 여신머리. 와. 이런 머리, 아, 진짜 이거 이런 머리 하잖아? 여자들의 무기야, 이거는 진짜. 이런 머리 할 수 있는 거.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또라이 소리 듣지, 이거는. 잘못하다 이거 광녀 소리 듣. 이거는 광녀 소리 듣고. 이런 머리는 이거 하기 어렵지. 근데 여신머리 이거 하면 이거 2번이 진짜 이쁘다. 머리. 이거 정성 많이 들여야 돼, 진짜. 미용실 가서 씨발 고데기 막 롱 꼬는 거 이만한, 이따 굵게 한 이만한 걸로 존나 꼬아줘야지. 아무튼 여신머리 봤습니다. 자, 여자가 선호하는 남자 헤어스타일. 쉼표머리. 와,
씨발 이거 내가 남자라 그런가 이거 존나 이 쉼표머리 이거 아무나 잘 어울리는 게 아닌데 이거 저 쉼표머리하고 밖에 나가잖아? 잘못 만지면은 진짜 그냥 쉼표머리하고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될 수도 있어. 이게 잘못 만지면은 복구도 안 돼. 차라리 씨발 꼬았다가 필수라도 있지. 차라리 폈다가 꼬을 수라도 있지. 쉼표 잘못하면은 진짜 머리 다시 감아야 돼. 와 이거는 진짜 이거 쉼표 잘해야 돼 이거 진짜. 박보검, 강동원, 이준열, 유준열, 예, 유승호. 작년에 유행했던 쉼표머리 호불호가 있는 편이다. 이거 진짜 호불호 심하지 이거. 이거 잘 만져야 돼 이거. 잘 만져야 돼. 이게 남자들 머리가 쉼표머리랑 이 투블럭 아. 지금이야 투블럭 지금 뭐 다 하고 막 이러니까 다 하니까 지금 투블럭이 유행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여자들 진짜 깔끔한 거 좋아해요. 여자들 투블럭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남자들 깔끔한 거에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거든. 깔끔한 남자 되게 좋아해. 어린 여자 나이가 10대 애들이나 이제 깔끔 이런 거 안 깔끔 이런 거 안 따지지 20대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여자들은 이제 점점 나이를 먹는 순간 남자 깔끔한 모습에 좀 선호를 하거든. 좀 약간 지저분한 거 싫어하고. 이게 머리가 투블럭은 남자들의 이게 고민인데 이거 투블럭 한번 쫙 치고 나면은 한 2-3주 고생해야 돼. 왜 2-3주 고생하냐? 처음에 자르면 존나 어색하거든. 내 자신이 뭔가 털이 다 날라간 느낌이야. 다 날라간 느낌이라 한 2-3주 뒤에야 적응이 돼서 그때 돌아다닐 수 있어. 이게 진짜 여자들도 머리빨 있잖아요? 남자들도 머리빨이 있어요. 투블럭 치기 힘들어요. 이거 진짜 인정해줘야 돼요 여자들. 이거는 진짜 이 관상에 따라 또 틀린데 여자가 하기 힘든 머리에 있는 것처럼 남자 투블럭 진짜 힘들어요. 자 두 번째 투블럭이었습니다. 포마드. 와 이거는 넘사지. 이거는 나는 쳐다도 보기 싫다 이거는 포마드. 잘못하면 2대8 그 뭐 그 아 누가 노주현 소리 들을 수도 있어. 포마드 잘해야 돼 진짜. 이거는 어울리려면은 관상이 이거 하잖아. 원빈처럼 머리 하잖아? 이러고 나가잖아? 일수쟁인 줄 알아. 일수쟁이 씨발 뭐 돈 뜯으러 왔나? 이 새끼 강도인 줄 알았어. 강도 돈 뜯으러 왔는지. 이거 포마드 진짜 이거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빡 붙여가지고 이렇게 진짜 거의 뭐 볼륨 하나도 없이 이런 거 머리 살리려면은 왁구가 돼야 돼 진짜. 이거 왁구 이게 딱 이게 비율이 좋아야 돼. 비율 포마드 좀 잘 어울릴 포마드 잘 어울리면 비율인데. 근데 남자는 자신감 일단 안 어울리더라도 하고 다니면 여자들 그 자신감에 또 멋있어 하지. 자신감이 중요하지 포마드 하려면. 자 포마드 세 번째. 자 이거 잘못하면 내가 남자라 그러는가 남자 편 들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이거 잘못하면은 가르마. 이거 5대5 가르마. 이거 내가 공유 머리를 따라해가지고 이상형 월드컵 씨발 이상형 월드컵 돌아다니는 사진들이 다 공유 머리인데 다 공유 머리로 이게 공유 머리 따라한다고 이게 이상형 월드컵 다 돌아다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와 이것도 이거 진짜 소화하기 힘들지. 이것도 포마 가르마. 여자들이 되게 귀여워하는 머리인데 솔직히 여자들 이 머리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인정하는데 여자들 이 머리는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박서준이고 공유고 남주혁이고 그냥 이러니까 그냥 솔직히 좋아하는 거지 웬만한 보통 남자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솔직히 맞잖아요. 인정하세요 여성분들. 남자들 이 머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그냥 깔끔하게 내리고 이게 깔끔한 거 좋아하지 이런 5대5 가르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얼굴이 잘생기면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형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 머리 웬만하면 잘 하지 말라 이거야.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해 진짜. 이 머리는 특히 안 좋아. 포마드보다 더 안 좋아해 이거는. 이거 진짜 잘생겨야 돼 이거는. 자 가르마 잘 봤습니다 가르마. 자 댄디컷. 야 댄디컷은 진짜 이제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열의 10명은 한 번쯤은 다 해본 머리. 열의 10명은 다 해봤지. 댄디컷 이게 기본이지.
댄디컷. 댄디컷. 이거는 이거는 얼굴하고 상관없이 댄디컷은 누구나 잘 어울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머리가 이 머리야. 일단 그래도 그래도 이게 제일 단순하지만 여자들이 선호하는 머리는 댄디컷이에요. 말 인정하시죠 여성분들. 솔직히 남자 앞머리 이렇게 내려가지고 댄디컷 제일 좋아하긴 하잖아요. 똑같은 얼굴을 뒀을 때 공유가 댄디컷 하는 게 좋아요 가르마 하는 게 좋아? 이게 낫잖아.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왜 앞머리 내리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아요? 여자들이? 여자는 눈썹을 보이고 눈썹 칠하고 눈썹 보이게 하고 다니잖아요. 앞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다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 왜 남자의 복근을 좋아하겠어? 어? 남자의 복근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자가 없기 때문에. 어? 남자가 왜 여자 가슴 보고 좋아해? 남자가 가슴이 없잖아. 어? 왜 여자 골반에 우리가 남자가 열광을 해? 남자 골반이 없잖아. 어? 그런 것처럼 어깨 넓은 걸 왜 여자가 좋아해? 여자가 어깨가 넓지가 않잖아. 어? 다 상대적인 거라고요. 상대적. 상대적. 여자가 갖고 있지 않은 남자한테 있는 여자가 갖고 있지 않은 거 남자 갖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고 남자 갖고 있지 않은 거 여자가 남자가 긴 머리 하고 다니진 않잖아. 그러니까 긴 머리 하는 거 이뻐 보이고 그런 거예요. 무적 논리긴 한데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야 이게. 목젖이 왜 남자 목젖에 섹시해? 여자가 목젖이 없잖아. 왜 남자 핏줄에 열광해? 남 여자가 핏줄이 없잖아.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없는 거 좋아하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좋아하는 거야. 아니 맞잖아요. 솔직히 다 없는 거 서로 좋아하는 거지. 듣고 보니 맞는 말이잖아. 여자 핏줄 없어? 핏줄이 튀어나오진 않잖아. 자, 댄디컷. 제일 여자들이 선호하는 머리긴 선호하는 머리 중에 하나가 댄디컷이야. 자, 남자가 몇 개나 있는 거야? PPT 존나 길게 만들었네, 오늘따라 이씨. 아, 진짜. 남자 야, 목 아파. 물 좀 먹고 아이씨. 남자가 선호하지 않는 여자 헤어스타일. 헤어와 패션은 개인의 취향. 나는 솔직히 황정음 솔직히 황정음 하면은 이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 황정음 솔직히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 머리 보고 진짜 이쁘다고 느꼈어. 황정음 무슨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데 이 초코송이 대가리 초코 대가리 했는데 진짜 잘 어울리더라. 바가지 머리 초코송이. 서인영 이거는 앞머리 이렇게 일자로 자르는 거 있잖아. 빙구 같이. 이거는 남자가 여자가 남자 볼 때도 싫어하고 남자가 여자 볼 때도 싫어하는 초코송이 머리. 이거는 싫지. 이 머리는 이거는 외국인 서양인들이나 좀 모델들이 이런 거 하는 머리고. 초코송이 머리 이거 잘하면 귀여운데. 이거 약간 운동선수들이 이 초코송이 머리 많이 해요. 솔직히 운동선수들이 단발로 자르긴 애매하고 좀 머리 길 그렇다고 꾸미는 거 잘 꾸밀 줄 모르니까 예, 긴 머리도 좀 그렇고 이게 초코송이 머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잘 어울리는 여자들이 있어. 근데 이거 초코송이 머리 이거 호불호가 갈릴 뿐이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좋아해요. 나는 이거 좋아합니다. 아무튼 자 남자가 선호하지 않는 여자 헤어스타일. 이거는 김태희가 해도 싫어. 나는 이 머리는 솔직히 이거는 진짜 김태희가 해도 싫어. 이거 김옥빈이 해도 싫어. 그냥 왜 이 머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나 이거는 진짜 누가 해도 싫어. 진짜 싫어요. 그냥 여자는 여자만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봐봐 앤 해서웨이 얼마나 이쁜 얼굴이야. 근데 머리 이렇게 해놓으니까 솔직히 그냥 그닥 그래. 그냥 쭈마 같아. 쭈마 이 머리 하는 거는 솔직히 난 선호하지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아요. 자 빨리빨리 넘길게요. 자 레게 머리. 장난한 것도 아니고 씨. 레게 머리 센 언니들이 많이 하는 레게 머리. 자기 뭐 개성 살려가지고 레게 머리 하는데 이거 클럽 가면은 꼭 이런 여자들 있어요. 레게 머리 해가지고 탑 흰 크롭탑 흰 색깔 크롭탑 입고 청바지 딱 달라붙는 그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청바지 입고 춤추는데 그냥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레게 머리는 우리나라 이 한국 여자 정서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리얼 극혐. 약간 그 짧은 머리랑 약간 비슷한 이 전머리랑 비슷한 수준이야. 이거랑 비슷한 수준. 자 네 번째 갑니다.
과한 파마. 그냥 이 번개 맞은 거지 이거는. 개 극혐. 아 이거 진짜 싫어. 되게 꼴뱅이도 싫어 이거. 이 파마 하는데 약간 막 사자머리, 사자머리 같은 느낌 있잖아. 사자머리 같은 느낌. 이런 거 진짜. 근데 이거 우리는 이거 솔직히 하는 여,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 하는 여자들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자, 일리규미 감사합니다. 어. 자, 여자가 선호하지 않는 남자 헤어스타일. 야, 이거는 진짜 장동건, 원빈도 이건 여자들이 싫어해. 인정? 와, 이거 진짜 싫지. 이거 싫지. 이거. 이건 극혐이야. 이거는 머리띠 하는 거. 여자가 머리띠 하는 거는 어울리는데 남자가 머리띠하고 댕긴다. 그러면 진짜 여자들 진짜 끔찍해하지. 싫어하고. 와 이건 싫지. 장동건 뭐 박서준이 해도 싫은 거야 이거는. 공유가 해도 싫어 이거는. 다 싫어. 자 여자가 선호하지 않는 남자 헤어스타일. 김경호. 와 우리 경호 형님. 경호 형님. 아 이거는 경호 형님은 끝까지 이거 안 바꾸시는데 진짜 이거는 원빈이 해도 싫은 거야. 원빈이 해도 싫고 박서준이 해도 싫은 거지. 자 긴 머리 장발 웬만해서 소화하기 힘든 긴 머리. 자 BY 머리. 이거 BY다 BY 이거를 자꾸 BY를 따라하려고 하는데 BY 이거 진짜 아무나 이거 소화하지 못하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자꾸 따라하는데 유아인이 하니까 유아인이 하니까 이게 어울리는 거지. 그냥 맹구 빙구야 이거 하면은 맹구 빙구 되는 거야. 맹구 빙구 어? 맹구 빙구. 근데 이 머리 잘 어울리면은 잘 어울리면 좋아해 여자들. 키 크고 특히 반바지 입었는데 다리가 그렇게 섹시해. 몸도 좋아. 슬림하고 딱 좋아. 잘생겼어. 그러면 좋지. 그럼 좋지. 폐화머리지 그냥 이 머리는. 자 BY 머리. 자 샤기컷 울프컷. 이건 아직도 일본에서 아직도 일본은 이런 게 유행이긴 해 솔직히.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게 내가 10대 때 내가 10대 때는 유행을 했었지. 내가 10대 때 제가 10대 때는 유행했던 머리죠. 근데 솔직히 나는 이 머리 하고 싶어. 나는 지금도 일본 가서 살고 싶어. 뭐 왜 살고 싶냐면은 유행은 나 이거 머리 기르면은 머리빨 남자 머리 있거든. 옛날에 이제 18살 때 저 이때는 이게 유행이었어요. 동방신기 머리. 솔직히 남자 있잖아요. 남자 이 머리 하면은 남자들 이 머리 하면 그래도 먹어줘. 머리빨이란 게 있으니까. 저 머리 이랬죠. 14년 아니 뭐야 이거 몇 년도야. 뭐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바람 머리 날려서 그런 건데 머리 이랬었지. 또 뭐 있냐. 근데 저게 유행이었어. 하나 더 있는데 고3 때 졸업식 때 이때 솔직히 이때가 이런 게 머리가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남자도 머리빨이란 게 있단 말이야. 남자도 머리빨이란 게 있어. 남자도 머리빨이란 게 있는데 솔직히 진짜 머리빨 있는데 와 씨발 이게 진짜 어느 순간부터 투블럭 돼가지고 솔직히 형들 공감하지? 남자도 머리빨 받아야 되잖아. 이런 유행하는 머리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나는 이 시절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한 표야. 나는 제 이 옆머리 다 기르고 싶어. 나는 다시 이 시절이 이 유행이 왔으면 좋겠어 씨발. 나는 다시 왔으면 좋겠다.
자, 넘어갈게요. 자, 남녀 탐구 생활, 남녀가 선호하는 패션. 텐, 좀, 조금 있어요. 테니스 스커트, 검정 레깅스 입으면 귀여워 보이는 테니스 스커트와 섹시한 검정 레깅스 호불호가 있는 편. 야, 이거는 진짜, 이 치마, 테니스 치마. 그리고 이 삼선 아디다스 이 추리닝. 이거 입으면은 그렇게 입어볼 수가 없지. 아, 딱 달라붙는 레깅스. 이거 입고 돌아다니면 그렇게 이뻐 보이는데 내 방송에서만 이거 이런 걸 입히잖아? 그럼 그렇게 욕을 먹어요. 선정적이라고. 아니 씨, 밖에서도 다 입고 하는 건데 왜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이뻐 죽겠는데. 자, 테니스 스커트 검정 레깅스 남자가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두 번째 원피스 앤 H라인 스커트. 와, 이거 우리 집에 다 있는 것들이잖아. 원피스, 꽃무늬 치마, H라인 스커트 이쁘지? 남자들이 선호하는 거. 성숙한 느낌, 성숙한 느낌이 들고, 하늘하늘한 청순한 느낌이 가장 들지. 청순해 보고 싶다. 그럼 원피스 앤 H라인 스커트를 입으시면은 남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건 인정해요. 자, 세 번째, 오피스로. 안 좋아하는 남자가 없는 오피스로. 그냥 이거 입으면은, 그냥, 남자들의 그런 오만 상상과 자극을 발동하게 하는 그런 스커트, 이런 복장이라고 해야 될까나? 쉽게 말해서 오만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정말 좋지. 정말 고급져 보이는 느낌의 섹시미도 풍기고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막 몇 가지를 갖추긴 했지.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오피스로 세 번째. 아, 에이 씨발, 직장 생활을 해봤어야 알지 이런 행동을. 뭐야 이 칼 빼는 거는. 자, 네 번째 오프숄더 블라우스. 캬. 자, 이 어깨가 드러나는 거는 여자의 그 가녀린 이게 남자들이 이제 봤을 때 여자가 되게 가냘펴 보이고 보호 본능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옷이에요. 이런 옷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옷. 막 안아주고 싶고 쇄골이 보이면서 막 이게 이런. 그리고 스트라이프 원피스 블라우스 이런 거는 여자들 시각 효과가 있어요. 남자들이 볼 때 좀 약간 몸매가 더 부각돼 보이는 느낌, 뭐 좀 작은데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오프숄 이런 거는 이제 이거 뭐 말 안 해도 알잖아. 이거는 이거 말 안 해도 알지. 말라야 돼. 그럼 살을 빼세요. 네. 자, 네 번째 오프숄더. 자, 스키니진 시스루. 이거 진짜 소화하기 힘들지. 여자들 이거 입으려면은 남자들 이거 여자들이 이거 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박수 쳐줘야 돼요. 웬만하면 박수 쳐줘야 돼요. 오늘 의상 이쁘다고 무조건 칭찬해줘야 돼. 왜냐면은 이거 입으려고 10분을 낑낑 집에서 지랄하거든. 그냥 안 이뻐도 이쁘다 해줘야 돼. 이거 입으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씨 안 들어가는 거 억지로 한쪽 다리다 5분이야. 한쪽 다리다 5분. 이거는 그냥 이 스키니진 입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쁘다고 해주세요. 그냥 아 우리 자기 이쁘다 오늘. 아 오늘 또 옷이 의상이 좋아. 그냥 무조건 박수 쳐주세요. 이거는 그냥 박수 쳐줘야 되는 옷이야. 벗고 입으려면 뒤져요. 이거는 한 10분을 잡아야 되는 옷이야. 그냥 박수 쳐주세요. 자, 시스루. 이거는 말이 필요가 없지. 이거는 시스루는 말이 필요가 없지. 이름만 들어도 섹시한 시스루. 호불호가 있는 편. 호불호가 뭐가 있어. 호불호는 없지 이 옷은. 이거는 만든 사람, 이거는 시스루 옷을 제작한 사람은 진짜 노벨상 줘야 돼. 노벨상. 그리고 아니 줘야 돼 아무튼. 시스루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자, 시스루 남자 선호한 패션. 흰 셔츠. 이거
밖에 이러고 나가면은 광년 소리 듣고요. 광년 또라이 미친년 소리 듣고, 이거는 집에서 남자친구랑 있을 때, 남자친구랑 있을 때 뭐 남자친구네 집 놀러 갔다. 남자친구 놀러 갔는데 오빠 집에 옷 없어? 물어보지 말고 옷장이 어디야? 해가지고 이벤트식으로 나 셔츠 이렇게 가져와서 딱 입어주고 딱 나타나면 이제 그날은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이제. 그냥 알아서 입어주고 오시면 돼요 여성분들은. 이벤트로다가 막 뭐 옷 달라고 하지 좀 마세요. 뭐 집에 딱 오면은 뭐 집에 놀러 오면 옷 없어 하면 막 차 옷장 어디야 그냥 물어보고 여자들이 이렇게 이벤트로 해줘야 되는 그런 옷이에요. 자, 흰 셔츠 여섯 번째. 자, 이제 이제 여자들이 봤을 때 남자가 입으면 좋아하는 옷. 자, 터틀넥 니트. 이 니트는 뭐가 목. 이건데 이거는 여자가 입어도 이쁘고 남자가 선호하기서 이거는 좋아. 선호하기도. 이거 어깨가 넓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깨가 좁은 사람들이 오히려 입으면 더 좋은 옷이야. 터틀넥 니트는. 왜냐? 이게 옷감이 충분히 두텁기 때문에 이거 이 얇은 거는 솔직히 어깨가 넓어야 되는데 요거나 요런 거는 이런 니트는 그냥 어깨가 좁아도 두텁기 때문에 입으면은 웬만하면 다 어울려. 자, 첫 번째 터틀넥 니트. 깔끔한 단색이 니트 터틀넥. 콧 여기다가 코트 입으면은 딱 좋아하지. 자, 두 번째 놈코어룩. 놈코어란 일반적인 노멀과 핵심의 하드코어를 합친 신조어.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건 약간 모델이나 소화하지 이거 여자들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죠? 여자들 이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들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내가 알기론 그럴 것 같은데 별로죠? 남자가 봐도 이거는 솔직히 별로예요. 이런 거는 진짜 이 모델들만 소화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약간 하드코어. 이거는 아니다.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헬리넥 셔츠 맨투맨. 남친룩의 대표 아이템. 야, 셔츠 헬리넥 셔츠 맨투맨. 이건 이런 건 진짜 박수 쳐줘야지. 근데 여기서 하나의 오점은 난 송중기가 스냅백이 이렇게 안 어울린지 처음 알았어. 송중기 스냅백 안 어울리네. 몰라, 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안 어울리네. 잘 어울리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아무튼 이게 그 이 여자들이 요런 이거 솔직히 여자들이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옷은 이거 헬리넥. 그냥 이걸 헬리넥이라 그러나? 이거를 그냥 티셔츠 헬리넥 티셔츠라 그러나? 몸이 좋은 남자가 이 알게 모르게 이게 그 이 약간 시술이 옷 얇은 옷 입어가지고 막 튀어나오고 근육 울긋불긋하면은 알지. 이거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자, 헬리넥 셔츠 맨투맨 세 번째였습니다. 자, 수트. 아, 이거는 아까 봤지만 수트. 굿. 그냥 수트 입으면 괜히 멋있어 보이지 그냥. 오케이. 자, 남자가 선호하지 않는 여자 패션. 누가 그래? 어떤 이거 누가 통계낸 거지? 응? 누가 통계낸 거예요, 이거? 누가 왜? 디스코 팬츠 회생을 얘기. 누가 통계낸 거지? 누가 통계낸 거예요? 개 좋은데? 10 좋은데? 나만 그런가? 색상? 아, 색상이 뭐가 중요하지? 난 개 좋은데? 전 10 좋은데요? 자, 아무튼 디스코 배지 회색 레깅스. 회색 레깅스 입는 게 제일 좋은데? 적나라하게 라인이 드러나 부담스럽게 느낄 패션. 호불호가 있는 편이다. 전 잘 모르겠, 전 공감이 안 되지만 전 무조건 좋아요. 자, 첫 번째였습니다. 자, 통구 패션.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키가 큰 여자가 모델이 신어도 싫고 이쁜 여자가 신어도 좀 신발이 좀 그래요. 이거는 차라리 힐을 18cm 그냥 계단을 신는 게 낫지. 이 통구 패션은
뭔가 신으면은 아직까지는 이 뭐 뭔가 아 뭐래 뭔가 바보 같고 좀 그래요. 통구 이 만든 사람한테 죄송한데 이 신발 좀 별로. 이거 자세히 봐봐. 2번. 3번. 통구 패션 일단 싫어요. 자 레인 부츠 어그 부츠. 누가 그래요? 이거 누가 통계낸 거지? 이거 어그 부츠 남자 존나 좋아하는데? 계급형이라고요? 나는 이거 임수정이 이거 어그 부츠 유행시킨 거 아닙니까? 나는 어그 부츠 이거 되게 좋은데? 이런 장화도 이거 장화 같은 것도 귀여운데? 발냄새요? 발냄새가 존나게 나죠. 그래요. 이게 남자분들 발냄새가 나긴 나는데 니들 깔창 끼는 것도 냄새 나잖아요. 뭐 여자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응? 니들 깔창에서 냄새 나는 거 몰라요? 그걸 알면서 밥집들어 음식집 들어가면은 신발 벗으라고 하는 너네들이 문제 아니야? 응? 아무튼 오그부츠 난 좋아요. 뭐 아무튼 이 패션 나는 좋아요. 야 간퍼 호피무늬. 와 이거는 진짜 아우 호피충들이 있어. 호피충들이 있는데 아우 나는 싫다. 이거 사모님도 아니고 아 호피충들이 있어. 호피만 보면은 한 상위 한 0.1%로 호피만 보면 난리치는 치타충들이 있는데 호피는 속옷이 좋지 이 겉으로 입는 옷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정서는 좀 약간 이게 인식이 좀 잘 안 박힌 것 같아. 속옷은 좋아요. 속옷은 인정. 그 뭐 언더웨어는 좋은데 사모님도 아니고 호피는 할머니 같잖아. 공효진도 그렇게 이쁜데 아줌마가 쭈마 같잖아. 자 과한퍼 호피무늬 노노노노. 자 넘어갈게요. 자 여자가 선호하지 않는 남자 패션. 진짜 금목걸이. 클러치백을 그래 이렇게 여기 1번처럼 들고 다니는 거는 여자들도 그냥 나쁘지 않아해. 근데 이렇게 이 색깔하고 이 색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는 진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상 싫어하지 여자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금목걸이 특히 일수쟁이도 아니고 무슨 어? 일수쟁이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만약 래퍼가 이러고 다닌다 이러면 래퍼는 솔직히 간지가 나. 래퍼들은 간지가 나는데 일반인들이 이게 아무 뭐 일반인들이 이러고 다니면은 그냥 아우 병신 새끼 이렇게 이런 소리 듣지. 피하게 되지.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양말 샌들 똥싼 바지. 아니 샌들에다가 양말을 왜 신는 거야? 나 대체 이해도 안 가고 절대 똥싼 바지. 아니 이거 옛날에 우리 때 유행하긴 했잖아. 막 바지 좀 내려 입어가지고 팬티 보이게 하는 거 케빈 클라인 알지? 아우 케빈 클라인 팬티를 왜 보여줘 팬티를? 이봐 내 친구 그 팬티 막 내리고 하다 그거 뭐 그 약간 그 막 찔끔 뒤에 묻어가지고 그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는 소리 듣고 그랬었는데 CK 보여주고 막 바지 쭉 내려가지고 거의 막 보일 듯 맞듯 어우 엉덩이. 근데 막 이제 그러면서 당구장 가면은 꼭 있어. 당구장 가면 꼭 그런 새끼 이렇게 내려가지고 딱 치는 새끼들 있는데 엉덩이 골 보이는 새끼들. 아 그거 진짜 패주이고 싶지 진짜. 패주이고 싶다. 이제 샌들에다가 슬리퍼에다가 양말 좀 신지 마세요 제발 남성분들. 왕복글 페이트 체인지. 아 뭐야 지가 무슨 챔피언이야 뭐야. 아우 이거 진짜 싫어. 뭐 체인을 왜 달어. 이거 진짜 이거 이게 좀 뭐지 일본 문화는 약간 그런 게 있어. 약간 이 액세서리로 약간 좀 이게 뭐 포인트를 주고 하는데 그 왕벨트 왜 차고 다니는 거야. 벨트를 왜 보여줘. 벨트를 가리고 다녀야지. 여자들 이런 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있는 듯 없는 듯 어? 보일 듯 말 듯 이게 숨겨놔야지. 그것도 살짝 보여야 좋은 건데 드러내고 다니면 뭐 자기가 챔피언이야 보여줘봐. 지가 챔피언이야 뭐야. 어? 이건 별로 싫어합니다. 남자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예? 자 여자가 서두하지 않는 남자 패션. 아 족끼니진 아 보기도 싫다. 아.
뭐야 포춘 쿠키. 지가 뭐 게임이야 뭐야. 아이씨. 아 이걸 왜 입어. 아 더러워 죽겠네. 그리고 젖꼭지, 젖꼭지. 이 남자들 젖꼭지 한 5cm, 10cm 튀어나온 새끼들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 병원을 가든가 뭐 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젖꼭지 뭔가 자신감으로 이렇게 돌출을 하고 다니는 새끼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야, 뭐야. 자신감이야, 뭐야 그거. 어? 어? 앙 젖꼭지 이런 데서 하나 사가지고 이게 어? 가릴 생각하고 아니면 어 좀 두터운 옷 입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러닝 같은 걸로 이렇게 해야지. 이거 젖꼭지 되게 싫어해요 여자들. 어 이 포춘 쿠키는 이건 진짜 싫다 진짜. 어 상상해봐. 예를 들어서 상상해봐. 버스 탔어. 공중 지하철 탔어. 지하철 탔는데 씨발 척척척척척 타고 있는데 앞에 씨발 나 여자 앉아 아닌데 내 앞에 남자가 왔는데 이거 있어봐. 얼굴도 젖같이 생겼는데 이거 어? 내 앞에 이렇게 서 있어봐. 어? 그리고 버스 탔는데 뿡뿡 아 근데 씨발 앞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봤는데 이렇게 서 딱 보여봐. 포춘쿠키 죽여버리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막상 얼굴 원빈이다 그럼 여자들은. 그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자들 나름 뭐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시선 이렇게 계속 이러던데? 유튜브에서? 뭐, 어? 난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어. 아무튼, 그냥 넘어갈게요. 자, 조끼니진 티셔츠. 그 꼭지 가리고 다니세요.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끝을 알려달라니까, 그러면, 씨. 또 김 빠지네, 약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아무튼, 잘 봤으면 다행입니다. 네. 아 재미있건 말건 뭐 중요합니까 그냥 뭐 하는거죠. 아, 좀 길긴 길었는데 아니 긴 것도 너무 짧아도 나는 싫었는데 난 괜찮았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추천 즐겨찾기로 추천을 좀 추천 4,000개까지 300개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밥 먹자. 재밌었지만 삼촌딸이 미친놈. 야 보이는 라디오에서 새끼야 이거 내 삼촌딸이 많은 거지 새끼가 어이없는 새끼야. 내일 계약이야? 진짜? 내일 계약이에요 여러분들? 와 부럽습니다. 저는 내일 학교 안 가는데 사촌딸인 찍었어 이 새끼야. 내일 학교 안 간다. 학교 안 간다. 학교 잘 가세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 뭐 학교 안 간다. 목 아프다. 학교 안 간다. 네. 당분간은 시청자 수 막 욕심 부리다가 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아무리 놀려도 저 뭐 저 그 누나 껌뻑 안 하니까 그 좀 그 아가리 무념하세요 형들. 이 내 머리는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캡처해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댄디컷이야. 인디고 형님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인디고 형님 고맙습니다. 냄순이기 하나뿐인 냄순이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뿐 냄순이게 인디고 형님 오랜만에 또 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제 좀 약간 고생했으니까 저 담배 한 대 필 시간만 주세요. 담배 2분이면 피고 오게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